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8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상층 원룸이고요. 이거 가격이 500에 40이었던 것 같은데, 네. 500에 40입니다. 지상층. 500에 40에 지상층이 이 정도면, 괜찮죠? 뭐, 넓이를 재봐야겠지만, 3m 10이 나오네요. 여기 이 에어컨에서 이 벽까지가 3m 10이 나오고, 요 화장실 문에서 여기까지가 2m 60 나오네요. 그러면 500에 40짜리 지상층 중에서는 크기랑 연식이랑 적당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문이 특이하게 미닫이로, 화장실 문이 특이하게 미닫이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 창문도 있고, 비대인가요? 비대 같네요. 비대도 있고. 그리고 신발장도 아마 원룸을 보실 때는 특히 여자분들은 신발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신발장 없는 원룸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신발장이 없어도 뭐 내가 신발장을 사서 둘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공간이 없는 집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방 볼 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 보니까 책상의 판을 빼고 수납장으로 쓴 것 같네요. 얘를 이렇게 돌리고 얘 이렇게 돌려서 판을 올리면 책상처럼도 쓸 수 있는데 그 판을 지금 빼놓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수납장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책상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여기는 아마 500 이상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방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뭐 부탁을 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00에 40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치나 연식 이런 거를 봤을 때.